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고통이에요. 마음에도 상처받고 몸에도 병나고 정말 이 굴곡이 너무 많고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선생님도 그분이 왕이 되어야 될 왕자였는데 왕궁을 뛰쳐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근데 이 왕이 살고 있는 궁전 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누구만 죽을 수 있어요, 궁전 안에서? 그 왕족만 죽을 수 있어. 왕족 아닌 사람이 궁정에서 죽을 수가 없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궁녀들도 병들어 죽을 때는,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궁녀들이 죽는 조용한 곳을 따로 만들어 놨어. 산에다. 그러니까, 그 왕족들은, 이 죽는 사람들 잘 못 봐. 그런데 석가 선생님이 하루는 그 선생님하고 이제 쭉, 그러니까 성이니까 그때는. 성을 따라서 쭉, 그 정원도 있고 해서 가다가 성 바깥을 보게 됐어. 근데 그날, 뭐가 지나가냐면 상여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저게 뭡니까? 아, 상여다. 상여가 뭐냐? 죽은 사람을 지금 뭐 화장을 하러 가든지 뭐 인도에서는 다 태웠으니까 화장을 시키러 가.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울고 막 통곡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그래서 궁전 안에서는 사람이 죽는 수가 뭐 거의 없으니까 죽는다는 데 대하여 이 석가 선생님은 생각해 본 일이 없어.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이 와, 내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해봤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인간은 결국은 죽는데 그럼 왜 사냐? 이제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석가 선생님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뭐냐면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느냐? 를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수행을 나선 거예요. 왕이 되는 것도 다 포기하고 궁 바깥을 나가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왜 먼저 고통이 왜 있는지 알려면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어떻게 실제로 고통을 체험해봐야 되거든.
그 왕자니까 뭐 궁전 안에서 고통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나가서 이제 배가 고픈 거야. 와, 배가 이렇게 고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동량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밥을 얻어 가지고 좀 먹을라 그러면 거지 깡패들이 와가지고 때리고 해서 밥을 뺏어가서 뺏기고 그러면서 얻어맞아서 아프고 정말 고통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암 환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 고통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이제 그 고통이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배웠어. 왜 고통이 있어요?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히는 게 고통이에요. 진선미,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를 계속 받는다면 고통을 받을 리가 없어. 그렇죠? 유전자가 탁 켜지고 그래서 암세포가 맨날 생긴다고 해도 그냥 쉽게 다 죽여버리고. 네. 뭐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생기를 기가 막혀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생기로,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가 유전자를 잘 작동을 시켜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면 고통이 없어요. 건강해도 이제 고통이 없죠. 왜? 네, 이제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주위, 기가 막히는 것도 뭐 때문에 막혀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가 막히잖아. 그렇죠.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를 배우면 왜 고통이 있는 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석가 선생님이 몰랐던 건 뭐예요? 이 생기를 몰랐어. 그 생기가 막히면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병에 걸리고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생기만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고통이 없다. 아, 그러면 생기가 뭐냐? 이제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풀렸을 텐데, 네. 결국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를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석가 선생님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생기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다. 어디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다? 진? 선미 속에 있는, 즉 하나님의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세계를 다 합하면 사랑이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진짜 진실한 사랑이고 진짜 선한 사랑이고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라야 된다. 그런데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사랑? 조건적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줄 텐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 당연히 조건이 있어.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잘 해준다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고 네가 내가 하는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나는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제 이런 사랑은 별로 선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네가 나한테 선하게 잘 대해주면 나도 사랑할 거고 네가 악하게 나를 대하면 뭐예요? 나도 악할 것이다 너한테. 그런 사랑 가지고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 사랑이라는 조건적 사랑을 그것이 옳은 사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내가 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제서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왜?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거든. 그런데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생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살릴 수가 있어. 얼어 죽어 있던 개구리도 어떻게 녹이면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넣어줘서 그 개구리도 다시 살릴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어. 뭐만 유지해 준다면 기본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도 살릴 수 있어요. 제일 쉬운 예는 뭐예요?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는 뭐예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계란은 생기를 받기 전에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예. 네. 한 2, 3일 쓰면 썩어. 그러나, 38도라는 기본 여건을 딱 준비해주고, 네. 그 38도를 유지해주며, 드디어 생기가 딱 왔어. 죽은 계란을 살렸어.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유전자가 작동하면서 점점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잖아. 며칠 만에? 21일 만에. 21일 동안 안 썩어요. 병아리가 돼도 안 썩어. 그러나 38도를 유지해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며칠 못 가서 계란은 썩어버려요. 왜? 그 계란 안에는 생기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왜 생기가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요? 기본 여건 38도가 안 됐으니까. 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모든 유전자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의 건강한 생명체로서 태어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암 낳는 거는 분명해요. 왜? 생기만 들어오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데 암세포 생겼다는 거 왜 그거 하나 못 죽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기가 오면 모든 유전자는 다 작동을 시작했어. 그래서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탁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보내죠. 그게 켜지면 암세포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도 매일 김정은이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는데 저게 암 안 걸리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김정은이 같은 놈도 어떻게 그 사랑으로 생기를 넣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정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이다. 네. 자, 그러니, 자, 우리가 그런,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데, 조건적 사랑인데, 그래도 우리 인간의 사랑치고, 제일 무조건적 사랑을 닮아 있는 무조건적 사랑에 가까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모성애야. 모성애. 네. 여러분. 그러면 모성애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어떤 엄마가 아기를 키우다 자기 아기가 병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려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엄마 사랑, 그 모성애, 위대한 모성애로 자기 아기 죽은 걸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아기도 자꾸 울고 불고 짜고 하면 뭐예요? 네, 엄마도 신경질 나 안 나? 네, 참도 못 짜게 막 울고 막 그러면 짜증나. 아무리 모성애가 무조건적 사랑에 가깝다 그러지만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도 누구만 사랑해요? 지 새끼만 사랑해요. 남의 새끼는 남의 새끼이기 때문에 안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 아무리 나쁜, 김정은이를 예를 자꾸 들어서 미안하지만,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진짜 선한 거예요. 나쁜 놈은 죽이고 그건 그렇게까지 선한 거 아니야.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그런 사랑이라야만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야. 그렇죠? 또 그런 사랑이라야만 진짜로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라야만 그 속에 진선미가 들어있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그런 사랑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이유가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요. 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 조건적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온다면, 무조건적 사랑만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안 죽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죽음이란 건 없어. 왜? 생기는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주면 이곳이 뭐가 될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조건적 사랑이 존재하는 한은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죽음이 없을 수 없어.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자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고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조건적 사랑이 그거를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옳은 것은 뭐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그거는 다 뭐예요? 다 죽음이야. 왜? 무조건적 사랑만이 뭐니까? 생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참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선악과 나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무가 두 개 있다.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라고 그냥 말하면 이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사실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지식을 가지게 된다. 무슨 지식?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가를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나무를 먹으면 뭐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고 한 뭐만 먹어라? 생명나무의 과일만 따 먹어라. 그럼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뭘로 생명으로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 생명과 나무만 있으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생명과 나무 말고 나는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 줄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거는 어떤 생각이에요? 선은 누구만 보면 선이 보여요. 하나님이 선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를 한번 공부해가지고 내가 알아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저리 가 계세요. 선한 것이 뭐며 악한 것이 뭐냐는 것은 하나님은 조금 절룩해 계세요. 상관 마세요. 제가 뭐를 추구해 봐야 되겠다? 지식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선은 하나님이신데,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그리고 그것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먹지 말라.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 그럼 선악과 나무를 먹게. 자, 여러분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네,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유는? 그렇죠. 각자 우리 마음속에 조건적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주면 밉고, 그렇죠. 화나고, 예. 네. 원수는 내가 복수를 해야 되고, 이를 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람. 그거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지금. 자,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조건적 사랑 안에서 선이 뭐며 악은 뭐냐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여러분, 조건적 사회에서 선과 악을 가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근데 누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해야 돼. 모여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는 선, 이렇게 하는 건 선이고, 이거는 악이라고. 그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 알잖아. 법? 그 법이라 그래요, 법. 그래서, 법이 없으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헷갈려, 안 헷갈려? 예. 네. 어떤 사람은 이게 선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 아, 그건 난 선하다고 안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법을 어떻게, 예, 네, 법을 합의하에 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놓고, 뭐가 선하고, 저 사람 법 잘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착한 사람. 법 안 지키는 놈은 악한 사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볼 때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거부해버린 모든 인간은 뭐예요? 조건적이 돼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악하지. 성경에서 인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인간도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선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무엇인가를 내가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인간도 뭐 모든 인간이 다 무선적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조건적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선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도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다. 그게 다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선하게 보아주시는 이상구도 뭐예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참 우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웠던 거하고 어떻게 돼? 완전히 뭐예요? 상반되는 거예요. 아, 이상구 박사 얼마나 착해. 저렇게 박사님처럼 착해야만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생각이요? 착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착하지 않으면 뭐요? 벌 준다는 조건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인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조건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의인이란 말은 올바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올바른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인간은 없다. 즉, 그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를 깨,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 의인이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나처럼 잘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는 무엇으로 봐준다? 의인이라고 봐준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다 법 잘 지키고 하나님 참 믿고 그런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 법을 잘 지키면 천국 보내주고 법안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벌 주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믿었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조건적 하나님이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한 이유는 뭐냐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나마저도 뭐예요? 의인이 아니더라. 뭐를 깨닫고 누굴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자, 즉 사도 바울은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틀림없이 천국 갈수 있는 의인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 아하, 나도 뭐요? 죄인이구나. 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를 봤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봤다는 거지. 자,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를 갈고 진 이 세상에서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야. 그래가지고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이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단들은 때려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그 극단분자들,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들, 극단분자들, 어른 모아가지고 이단들 다 죽이자. 그랬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몰랐던 게 뭐예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불완전한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불완전한 율법을 그걸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자, 그 성경절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어떻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해진 율법은 바로 뭐다? 무조건적 사랑이야. 십자가에서 누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너희 모두를, 김정은이, 정은아, 너도 나는 네 죄를 용서하고 너 대신 죽었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율법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 무슨 법? 완전케 된 율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이렇게 보면 야고보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무슨 법? 최고한 법. 자, 최고한 법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그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이 율법 613가지 율법 중에 또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제일 큽니까? 율법사는 지금 이 율법사가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이 율법사는 뭐를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이 완전케 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를 모르잖아,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무슨 법? 최고의 법. 여러분, 여기 설악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산도 설악산만큼 완전해요, 안 해요? 설악산에 비교하면 부족해. 그렇죠?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이 설악산에 있는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설악산에 가보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어느 이 산 저 산 가볼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의 산 그러면 뭐예요? 최고의 산, 최고의 법.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한테 막 십계명이 막 십계명이 열 개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지금 모세 율법이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묻는 거야.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야, 네 직업이 뭐야? 율법사지? 임마, 율법사가 돼가지고, 그 율법이, 완전케 되면 사랑이 된다는 것도 몰라, 이 자식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겠어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율법은 불완전하다. 내가 와서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는데 그 네가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게 최고의 법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보세요. 자,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수께서 가르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뭐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예수님이 지금 모든 율법을 딱 두 개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네 정성을 다해서 네 주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뭐겠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와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두 개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는 그게 다 다른 계명인 줄 알고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이때까지 율법 공부한 게 다 뭐예요? 헛것이구나. 사랑을 모르는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의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결국 그 말은 나도 뭐예요? 의인 아니다. 나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 예수가 뭐 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 지키려고 애썼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어. 즉 바로 무엇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바리새인 너희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사랑하고 율법 안 지키는 놈은 나중에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법은 율법은 불완전했어.
내가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와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끌어안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때 너희들은 율법이 사랑인 줄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몰랐어. 모르고 이단들은 다 죽이라고 댕기면서 그 극단분자들을 데리고 댕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사도 바울이 제일 열심히 했어.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율법 안 지키는 놈은 다 죽이는 하나님이야.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했다.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스테반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 집사가 있었어. 이 스테반을 죽이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스테판을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조건적 하나님을 배우다가, 스테반이 가르치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하나님이에요? 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 그 젊은 청년, 내 가르침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 가서 사도를 다 죽였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스테판도 죽여.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돌을 막 던져서 막 머리가 터지고 막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막. 그런데 스테판이 다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다 죽게 됐어. 스테반이 기도해. 무슨 기도를 하게? 하나님, 저 사울, 그 당시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저 나를 죽이는 사울, 하나님 용서하시고 꼭 사울도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 구원하십시오. 오늘 나의 죽음이 저 사울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 기도를 사울이 스테판을 죽이려고 하는데 스테판은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러면서 스테판 얼굴이 어떻게 됐어? 환하게 빛이 나. 그래서 사울이 움찔했어. 나는 이 스테판을 죽이려고 했는데, 스테판은 나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 보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 사울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게 구원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 고통과 그렇죠. 이것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죠. 그래도 사울이 어떻게 해? 스테판 죽여버렸어. 근데 그날 밤, 여관방에서 사울이 잠들라고 그러는데, 누구 생각이나? 그 스테판의 얼굴이 떠올라. 자기가 그렇게 때려 죽이려고 하는,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스테판의 기도 소리하고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스테판은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받아들인 거야. 어떤 율법? 불완전해, 아직도. 완전케 돼야 그게 사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와, 누가 더 옳은 것 같아? 스테판이. 아,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돼요. 뭐예요? 만약 스테판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스테판이, 나는 너를 저주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죽이고, 내 원수를 갚아줄 거야.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이 새끼야. 그랬더라면 사도 바울이 뭐요? 당당했지.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무조건적 하나님을 스테반이 믿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꿀리겠어, 꿀리겠어. 아무리 봐도 스테반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그런 율법적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더 완전한 하나님. 그 후로부터 스테반이 죽으면서도 이를 갈지 않고 다 스테판의 사울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었게요? 사울 선생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나니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니 선생님이 이렇게 죽여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 얼굴을 보니 천사 같아, 그렇죠? 아,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밤잠을 못 잤어. 누가 옳은 것 같아? 자기보다. 스테반이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더 진짜 같아. 근데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돼? 스테반이 자기보다 더 맞다. 무조건적 사랑이 더 맞다. 예수가 맞다. 이거를 인정해버리면 사울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모가지 날라가. 그 부귀 영화도 못 누려. 더 이상 존경도 받을 수 없어. 근데 그 스테반 얼굴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려. 그런데 그 다음날, 사울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다마스쿠스로 가야 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사울이 가서 그 사람들도 뭐요? 다 죽이러 가야 돼. 근데 가게 돼 있는.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왜? 거기서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면, 또 스테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갈까, 말까. 네. 네. 그런데도 가야 돼! 하고 말 위에 올라타고 착착착 가는데 하늘에서 뭐요? 와! 하는 빛이 비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게? 이놈의 새끼 너 죽고 싶어? 왜 스테반을 죽여?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울아, 아주 부드럽게. 자기는 예수의 원수야 아니요. 사울은 예수의 원수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니까. 그런데 그 원수된 예수가 사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뭐 잘못된 게 있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잖아. 너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잖아, 내가.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럼 예수님이 눈물로 사울한테 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사울이 뭐요? 저 예수가 자기를 뭐요? 자기 같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와, 스테판이 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스테판을 때려 죽여도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구나. 크아, 여기서 그냥 사울은 항복. 그래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깨어났어. 큰일 났거든. 이제 예수를 따라야 되겠어. 그렇죠? 따르면 자기는 어떻게 돼? 모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사울, 바리새인 사울 그러면 다 존경했어. 그리고 다 존경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러면 그렇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하면 어떻게 되고 열 받아 안 받아? 네? 자기 모든 직책, 지위, 존경 이거를 다 포기해야 될 직장이야. 그리고 이제 그 자기를 따르던 유대인들부터 뭐요? 욕설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한테 맨날 댕기면서 얻어 터지다가 볼일 다 봐요. 그렇게 그래도 사울은 이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맞다. 결국은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하던 율법은 불완전하였다. 모든 모세율법은 저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다 나타났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율법 딱 두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그 외에 다른 거 이제 뭐요? 신경 쓸 거 없다. 박수. 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생기가 확 나야만 나요. 그렇죠? 생기를. 그때부터 사울은 생기를 받게 되고 그렇게 사울이 받는 고통들이 하나도 고통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드디어 모든 고통은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조건적이라야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적 사랑,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핵심이었다. 고통의 뿌리였다. 네. 그렇게 그거를 깨달으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기 친구 두 분 이렇게 오신 것도 참 좋았지만 제가 어저께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이경자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 그동안 저는 박사님의 강의를 다 듣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을 꼭 박사님한테 보내고 싶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생각 없다, 그러더래요. 나는 이상구 박사 취미 없어. 그 자기가 그렇게 답답했대요. 근데 이번에 꼬셔보니까 안 가는 척 하다가 가시겠다고 그러더래. 예. 네. 네. 그래야 자기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나는 2부까지는 안 할란다 그랬대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2부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엊그저껜가 자기가 다시 한번 다 기도하고 어머니를 2부에 뭐가 참 좋은데. 그래서, 그러면 2부에도 남으시겠다고. 그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뭐예요? 특별히 잘 해드리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이경자님을 더 잘 해드릴 겁니다. 좀 조건적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다 조건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 아시겠죠? 이 차원을 넘어가라 이거지. 그렇게 되면 죽음이란 것도 없다 이거지. 왜? 항상 생기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2부 세미나를 하는 것이 이 성경에만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사실, 석가 선생님도 이 무조건적 사랑 이야기를 하셨어. 제가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대자 대비라고 그래요. 그냥 자비. 자비를 베풀어라. 그건 우리 인간 차원이고, 그 보니까 조건적 자비야.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야? 대자 대비. 큰 자비에는 뭐가 없어? 조건 같은 거 없어. 그래서 참 석가모니 선생님의 그 생각하고 이 성경의 생각이 어떻게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고통의 뿌리는 뭐구나? 네, 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질병이 치유되는 현상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면 병이 그냥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그 당시 중풍병, 문둥병 환자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가진 그런 병들이 다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 뭐예요? 하나님이 준 중풍인데 놔버려. 그럼 하나님이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는 하나님만 낫게 할 수 있잖아. 그 이 문둥병 환자, 중풍병 환자들이. 오! 이게 내 죄 때문에 주신 형벌이 아니구나.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서 어떻게, 뭐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계속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 네? 맨날 기가 막히고, 이 조건적 사랑에서 고통을 받다 보니, 병이 생긴 거지. 죄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벌 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벌 줬다면, 내 병을 예수가 낫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모세 율법의 완성을 깨달으며 놀라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도 치유되실 수 있다. 라는 그것을 이제 강조해드리는 세미나가 2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럼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기억할 것은 모든 고통과 사망의 뿌리는 근원은 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는 속이 편할 날이 없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는 날 우리는 뭐예요? 고통은 없어지고 따라서 죽음도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믿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채워진 존재, 천사처럼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신다. 그때를 우리가 믿으면서, 아직은 우리가 조건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잠깐씩 더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 예수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신 한 우리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우리 복음 성가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가슬로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나를 잡고 이 노래 한번 배워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산책할 때나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보다가 생각이 안 나면 또 가사 다시 보고 그러면서 이번 2부 세미나 동안은 이 노래를 어떻게 내가 꼭 외워야지. 그럼 아마 외우시려고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의 유전자 더 많이 켜지실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너무나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조건적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씻어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그 원수들도 덜 미워지고 우리의 절망도 정말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고통도 덜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변질된 유전자들이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2부 세미나 동안 우리가 매 강의 시간에 배우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자꾸만 자꾸만 되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달콤한 맛을 볼 때마다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도록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